이사 가고. 어. 아. 형 거기 언니? 거기 이사 갔을 때 도둑 들면 내가 잡아줄게. 야 도둑이 안 들기. 인테리어 다 했어? 아니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래서 한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. 어? 한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. 저번에도 왜?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? 저번에도 그랬어. 그래 우리 갔을 때 아, 이상할 때 이상할 때마다 왜 아, 그때부터 내다 놨었어. 어? 집이 지금 샀잖아. 어. 아 근데 인테리어 하고 뭐 하려면 기간이 있잖아. 두 달이나 있어야 돼? 요즘 두 달 걸려? 어, 심했어.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되거든. 요새 뭐 레지던스 잘 돼 있잖아. 요즘에 그 공유 이런 거 되게 많아. 어, 그래도 되게 좋아. 왜냐면 우린 야, 우린 하나잖아. 우린 데뷔한 날짜도 똑같잖아, 우리는. 우리가 우리 다르잖아. 우리는 3월이라는 말이야. 우리 아홉성이야. 어, 누구 내가 있지? 야 그럼 개인적으로 네가 난 요 멤버 집에 가고 싶다 있어? 일단 숙소는 내가 찜해놨고 숙소는 어, 이제 없어? 방이 없잖아. 어 숙소도 이사간다며? 숙소가 계약이 7월에 끝나. 어. 이제 어떻게? 어 딱이야. 어디로 가? 나 7월에 나오면 돼. 아 6월이라 그래야 돼. 그래서 멤버들 만약 숙소 빼면 누구? 누구 집에? 누구 집에 아, 가고 싶다? 우리 집은 안 돼 근데. 야, 너 집 갈 생각도 없어. 내가 살았잖아 두 달 동안. 아 너 처음 왔을 때? 이게 저 되게 조용히 다녀야 돼. 어땠냐? 아, 근데 예선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? 해봐.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? 어, 해봐. 아니 왜냐면 내가 어 그러고 그래. 아, 또 재밌는 얘기야? 예성이네서 자면 왜? 그러니까 처음에 학숙소로 갔는데 예성이 형이 이제. 아. 어 규현아 너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어. 예성 옆에서 잔 거지 잤는데 이제 밤에 잘 때 자다가 뭐 이상해서 깼다? 근데 눈 딱 떴는데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고 있는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고 있는 아 맞아 이거 진짜야 이거 아니, 잠깐만 그러면 인중을 만지